우연히 거의 막바지일 때 네.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붙게 된. 아, 보통 저 우연하게 봤다는 얘기는 뭐 친구 따라가서 그냥 놀러 갔다 봤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? 그 영화의 스태프분 중에서 학교 예. 선배가 계셨는데 아~ 그분 뵈러 갔다가 아~ 감독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음날 그냥 간단하게 뭐 대사 한마디만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갔더니 큰 오디션이었던 거예요. 제 생애 첫 오디션이었고 저는 오디션이라는 거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, 이 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만 했는데 감독님께서 하자고 하면 할 거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 주셨어요. 그래서요? 저는 아니 못할 것 같다고. 아니 왜냐면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뭔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헐! 네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가 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. 할아버지 이러시면 저 공부도 안 되고. 전에 이제 제가 마음의 결정을 그랬더니 그럼 막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촬영하면서 물어봤죠. 뭐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확신이 들었냐. 그냥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니? 호기심이 많아 보였고 케이크도 사왔고요. 선물도 있어요. 선택할 때 이제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? 아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작품이 생기면 네. 시나리오를 보여드려요. 은교도 보여드렸어요? 은교는 어떻게? 네, 보여드렸어요. 뭐라 그러세요? 근데 그게 사실 저랑 아빠랑 책도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은교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였어요. 아~ 그냥 소설책을. 그래서 아빠랑 저랑 그 소설 읽으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그 시나리오를 받았어요.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도 전에 은교라는 작품이 영화가 되는데 나보고 했으면 좋겠다. 하는 순간 안 돼!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. 아시니까.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? 설득 안 했어요.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. 저도 안 된다고 하신 거 그것도 납득이 갔고 저도 무서웠고 근데 갑자기 한 20분 있다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진짜 그늘이 막 져 있었어요. 그런데 딱 해도 좋을 것 같다. 그러셨대요. 그냥 은교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아이의 그런 이미지가 제가 떠올랐었던 적이 있었다고. 그때 만약 아버지가 20분 만에 나오셔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서 너 저 이런 거 하면 너 안 돼! 막 그랬으면 안 했을까요? 안 못했을 것 같아요. 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의 행복이 우선순위예요. 그냥 20대의 목표를 막연하게 잡기는 하지만 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길 바라고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. 사실 근데 요즘에 막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막 그러잖아요. 막 네.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 거 이전보다 많이 이제 달라진 걸 느끼잖아요. 네. 어때요? 그 좀 부담스러워요? 아니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소문도 많이 나고 맞아요. 오해도 받고 이런 게 잘못된 기사도 나고 많이 나오니까 좀 속상했는데 이제 지인분들한테 나 왜 이렇게 오해를 자꾸 받는 거지?라고 얘기했더니. 적어도 너를 겪었던 사람은 너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. 말해줄 거다 이래서 그것도 그렇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배우의 꿈을 이렇게 키울 때 항상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딸이 막 유명해지고 예쁨 많이 받는 그런 배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. 제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. 나는 엄마 아빠가 그런 기대를 하면은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이 너 말을 지켜야 된다고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